요즘 참 선선하니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이럴 때 음악을 틀어놓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창문 밖 내다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시끌시끌한 길거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만큼 평온한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가을이었던가요? 보름달이 뜬 참 명랑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음악 들으면서 창밖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창문 아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 한 걸음 앞으로 가고 두 걸음 물러나고 또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물러나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걸음을 못 걷고 있더라고요. 트로트 한 자락 멋들어지게 뽑고 계셨는데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는 그 자리에 서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놓고는 하늘을,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한숨 섞인 말을 했습니다. 아, 힘들어.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이 뭐냐? 그 아저씨, 그날 집에 무사히 가셨을까요? 아저씨는 무척 힘들었겠지만 저한테는 참 명랑한 달밤으로 기억되는 날이었습니다. 2012년 9월 19일 EBS 단편소설관 비틀즈의 미스터 문라이트 들으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짙은의 성용욱입니다. EBS 단편소설관 첫 곡으로 비틀즈의 미스터 문라이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짙은의 성용욱입니다. EBS 단편소설관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home.ebs.co.kr/쇼스토리로 오시거나 검색창에 단편소설관이라고 치시면 바로 가기로 연결됩니다. 또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단편소설관 트위터 있습니다. 골뱅이 EBS 쇼스토리 팔로잉 해주시고요. 방송 들으면서 멘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만나보실 작품은요, 이태준 작가입니다. 이태준 작가의 1933년작 달밤입니다. 달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했던 1900년대 초반의 작품들은 일제치하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작품은 좀 동화적입니다. 물론 이 주인공 황숙원이라는 사람이 약간 모자라고 또 가난하긴 하지만 이 소설 달밤에서는 서정적인 농촌 풍경과 함께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동화적인 소설입니다. 소설 만나보기 전에 이태준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태준 작가님은요, 1925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다른 작가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학을 이념 전달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문학 자체의 멋과 개성을 중시했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수성과 목가적 풍경을 다룬 소설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유명한 소설로는 복덕방, 또 꽃나무는 심어놓고 같은 소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또 해방 이후에는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짙은을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1946년에 그래서 월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종군 작가라고 하죠. 따라가셔서 낙동강 전선까지는 내려왔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행적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사망 연도도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이태준 작가님은요, 일제 강점기, 해방, 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이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몸으로 살아왔던 작가였습니다. 월북 작가라는 딱지 때문에 또 그의 아름다운 소설들이 1988년 올림픽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금서였다고 합니다. 저도 이태준 작가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월북 작가라는 딱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한테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또 이태준 작가는 한국 단편 문학의 완성자이자 와우 뛰어난 스타일리스트이며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갖춘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 달밤을 같이 읽어보시면 아마 저처럼 가슴 깊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설을 읽어보시기 전에요. 오늘의 퀴즈 내드려야겠죠? 이태준 작가가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서울에서 바로 이곳에 머물면서 오늘의 소설이죠. 달밤 그리고 돌다리 등의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소설 달밤의 배경이 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태준 작가의 가옥이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오늘은 보기 있네요. 1번 성북동 2번 청학동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트위터 골뱅이 EBS 쇼스토리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 저녁이죠. 8시 대학로 스타시티 SM 스테이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화랑입니다. 천년 역사의 도시 신라의 도읍 설아벌에서 동고동락하는 우리 화랑들의 이야기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화랑 붙여서 보내주시고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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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태준 작가님의 달밤 함께 읽어보시죠.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세쯤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이라고 새삼스럽게 말했다.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마한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서는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눈에 잘 띄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대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꾀액 지르는 소리로 말했다. 아, 이대기 문안서, 문안서대문거리인가? 거기서 이사 오신 댁입니까요? 그렇소. 신문 가지고 왔소? 하, 그런걸. 사흘이나 저 건너쪽에만 가서 찾았습죠, 제가? 라고 하더니 신문을 방에 넣어주었다. 근데쇼?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오셨소? 내가 알았더라면 위아래 큰 기와 집도 많은 것이쇼.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소. 뭘요? 이게 제 업인데쇼. 황수건은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자기소개를 한다. 저는요, 이 동네에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요. 미대겐 개가 없구먼요. 아직 없어. 개 그까이 거 키우지 마십시오. 왜 그렇소? 신문 보는 집엔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윗동네 그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 망하지만한 개가 있는데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 했죠.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요? 곤할 텐데 어서 가 주무시오.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편안히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요.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서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나타났다.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오늘은 왜 늦었소? 자연그럽죠. 황수건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이 아래에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안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지만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의 내외까지 식구가 일곱이라는 것. 저의 아버지와 저의 형님의 이름은 무엇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하고 세월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성북동에서는 노랑수건 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배달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네, EBS 단편소설관 이태준 작가의 달밤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배우 최국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국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황수건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까지 좀 못난이 반편이라고 하죠. 반편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순박해 보이는데요. 이런 컨셉으로 네. 진행을 할까요? 네네. 할까 급쇼? 아니요. 하지 마요. 네네. 그까이 거 뭐. 괜찮습니다. 자, 소설의 배경이 그래도 서울인데 주인공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곤 합니다. 네. 1930년대에는 이 성북동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네.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이때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골이었나 봅니다. 네, 그랬나 봅니다. 이 주인공이 사대문 안에서 이사를 왔다고 했는데 네? 서울이라도 다 같은 서울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문이 있었잖아요. 네, 서대문, 뭐 동대문, 그 문 안에 사는 네. 사람과 문 안이라고도 하죠. 문안, 그렇죠. 그리고 문 밖 사람이 다른 건데 성북동은 이제 문 밖에서도 좀 가는 곳이니까. 그렇죠. 아, 지금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도가 거기 땅 한 조각이라도 사주셨으면 제가... 정말 즐겁게 일을 하겠죠. 아, 지금도 즐겁습니다. 네. 자, 주인공 이 선생님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만난 사람이 바로 황수건입니다. 신문 배달하는 사람인데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 같은데요. 네.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아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이 선생님도 좀 천진하고 시골스럽고 참 착한 사람 같습니다. 네, 따뜻하죠. 그 이사 오고 나서 한 3일은 신문 배달도 안 오다가 나중에도 배달이 자주 늦곤 해요. 네. 근데 이 선생은 불평을 하기보다는 황수건과 말동무가 됐죠. 네, 보니까 이 선생도 그렇게 바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많고 바쁘신 분이 아니라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참 꽤나 말이 많아요. 황수건은 네. 전날부터 자기 집 내력을 읊어대고 삼산학교에서 일을 했다가 뛰쳐나왔던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식구의 이름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이 목숨수의 세울건자로 네. 그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요. 이 성북동에서는 노랑수건이라고 하면 다 자기인 줄 안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네. 이게 신문 배달 온 사람이 뭐 다른 집에는 배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얘기만 하는 거죠. 만담을 많이 늘어놓죠. 네. 이 선생은 그 황수건이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 좋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와는 오래 떠들어도 힘들지 않고 또 네. 웃음만 남으니까 기분도 네. 개운하다고 하죠. 네. 근데 그러다가 네. 이 선생이 황수건에게 평생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소원. 네. 근데 이 소원이 참 네. 소박해요. 소원을 말해봐죠. 네. 근데 이 황수건이 지금 하는 일이 신문 배달을 하지만 네. 메인이 있습니다. 원 배달이라고 하죠. 원 배달. 이게 원 배달이 있고요. 그 원 배달이 돈을 많이 받으면서 하는 것 중에 힘드니까 조금 떼어줘요. 조금 떼어주는 게 그게 이제 원 배달이 받아서는 하청 배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황수건은 제일 부러운 게 뭐겠어요. 원 배달이죠. 원 배달인데 자 어느 날 황수건이 들뜬 목소리로 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달밤 읽어보겠습니다.